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빨리빨리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주와 감수성이다 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기주가 무엇이냐? 기생하다 기주인주, 즉 기생을 하는 어떤 주인, 즉 누구예요? 기생을 하는 주인이 뭐예요? 병원체가 기생을 하는 주인 누가 되는 거예요? 숙주, 즉 그쵸? 숙주, 기주, 기생을 당하는 그 식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주, 기생을 당하는 것이다. 소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기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실상에도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지만 소인은 뭐인지 몰라요. 자, 소인이라는 것은 근본소, 원인인자예요. 근본적인 원인, 근본소 원인인. 자, 이것도 한자를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소인이라는 건 근본적인 원인, 즉 식물체 자체가 원래부터 그 어떠한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식물체의 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에는 종족소인과 개체소인이라고 있다. 종족에서 일어나는 소인, 얘는 개체, 하나하나의 개체에서 일어나는 소인이다. 종족이라 하면 종이나 품종 등에서 특히 이제 어떤 유전적으로 내가 그 병에 걸리기 쉬운 어떤 품종이라든지 쉬운 종이라든지. 근데 개체라는 것은 이 종 중에서도 또는 품종 중에서도 개체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소인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같은 품종인데도 얘는 괜찮은데 얘는 더 이 병에 잘 걸려.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개체 소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감수성. 감수성이란 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감, 느낄, 감수, 받아들일 수. 느끼고 받아들인다. 그렇죠? 느끼고 받아들인다 뭐예요? 어떤 식물이 그 어떤 병원을 감지를 한 다음에 그 감지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병에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을 감수성이라서 감수성이 높다 또는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감수성이 있다 없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이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수성의 반대말이 바로 저항성인 거죠. 식물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자, 요 부분도 이제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교재 내용, 자, 이제 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초반이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재반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여기하고, 자, 모든 어휘를 여러분 토시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똑같이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시험에 잘 나왔던 어떠한 어휘나 문장인데 여기 교재 없다는 것들은 또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똑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이제 보통은 교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마다 말해요. 자, 이 부분은 교재 없어요. 정리를 하세요. 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으면 그때마다 정리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식물병의 발생에 필요한 3대 요인이 있어요. 자, 이것도 거기 문제에는 나와 있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간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식물병이 발생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발생을 하는 그런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겠어요? 그 병원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병원체만 있으면 뭐예요? 병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기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주 또는 기주 식물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이제 이 병원체가 기주에 침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환경 조건이 적절하지 않으면 보통의 대부분의 병원체는 그냥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요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식물병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거. 자, 이제 병원의 종류 및 형태.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쭉쭉 봐두는 것들이었고 많이 외울 것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각종 병원균, 병원체를 배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외워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도록 할게요. 자, 병원의 종류를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흐름은 앞쪽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 쫙 정리를 먼저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에는 종류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생물성 병원이냐 비생물성 병원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도 생물성 병원이라고 나오고 생물적 병원 또는 비생물적 병원이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인 거. 자, 생물성 병원에 의한 생물성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뭐예요? 기생을 한다. 기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생물성 병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온도가 뭐 잘못됐다던가 그러니까 온도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다던가 또는 뭐 토양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병이 발생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비생물성 병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기생을 하나요? 기생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이라고 부르고요. 생물성 병원은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기생을 해요. 그래서 생물성 병원에 의한 기생성 병 얘는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 자, 기생을 하니까 얘는 뭘 해요? 결국 또 전염을 해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 얘는 전염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전염성이다. 왜냐? 그때 당시에 어떤 오염에 의해서 대기 오염에 의해서 병이 걸렸다던가 하면 그것이 다른 걸로 전염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 생물체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알아두시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 생물성 병원에 의한 기생성 병 요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물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세균, 진균, 선충 얘는 동물에 속합니다만 선충,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뭐 요런 것들을 요런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한계의 어떤 그 기생성 병 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실 거고요. 이 생물성 병원에 의한 식물병은 보통 뭐에 의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생물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진균에 의한 것이 식물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식물병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특징 그냥 하나 두세요. 생물성 병원에 의한 식물병 중에서는 뭐예요? 진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이 발생 진균이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 병을 진균은 또 사상균 곰팡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분을 좀 뭐 너무 적게 줬다든지 결핍했다든지 또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어떤 피해가 났다든지 병이 일으켰다든지 또는 온도가 잘못됐다 또는 광선을 너무 안 비추거나 또는 너무 비추어서 또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전염을 하지 않지만 그 식물체의 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비기생성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었죠. 요것도 그냥 하나 같이. 자, 토마토 배꼽썩은병 이러면 뭔가 생물에 의해서 뭔가 어떠한 살아있는 병원에 의해서 병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얘는 사실은 뭐예요? 칼슘이 결핍되면 생기는 현상의 병이 바로 이 토마토 배꼽썩은병입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그래서 요 얘가 이런 생물성 병원에 의한 병들과 섞어서 문제가 좀 간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마토 배꼽썩은병은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뭐다 했을 때 칼슘이 결핍돼서 즉 영양분의 어떠한 결핍으로 생긴 병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병원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의 이런 병원에 대해 하나하나의 병원들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균류라는 거 볼게요. 균에는 진균, 세균, 점균이 있는데 우리 점균은 거의 나오지 않고 진균, 세균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해두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균류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엽록소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물 합성을 못한다. 자, 엽록소가 없으면 왜? 자, 엽록체, 즉 엽록소가 있고 엽록소가 모여있는 엽록체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예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식물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지 뭘 만들어내요? 유기물을,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엽록소가 없어서 무기물 합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균류의 다 전체적인 특징이다라는 것, 엽록소가 없다. 근데 이제 엽록소가 없다라는 어휘로 더 나왔던 게 아니라 이파랑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제같이 나와주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파랑이라고 적어놨다. 엽록소는 이파랑이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